그 저 머릿속에 네. 그 골프 셀럽 중에 네. 골프 잘 치시는 분 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와. 네, 기억이 확 지금 골프 셀럽 중에 골프 잘 치시는 분 와. 들어갔습니다. 아 이제 비 안 온다. 148m네요. 146m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언덕 위에 딱 꽂혀 있는 건가요 지금? 바로 위에요? 어려운데 아니 오늘 이제 비 온다고 아주 그냥 그러게요. 스피드 안 걸린 데 꽂아놨다. 자 6번 주세요. 이게 해저드가 있을 때는 무조건 한 클럽 더 저는 잡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힘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사실 예. 좀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해저드는 무조건 한 클럽을 더 잡아라라는 그 무슨 얘기예요? 그건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이 골프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와에 있는데 치다가 네. 물이 딱 보이잖아요. 힘이 들어가니까요?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근육이 경직되기 때문에 턴이 덜 되니까 덜 되고 딱딱하니까 거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이 있고 해저드가 예. 있으면 더 어드레스를 예. 힘을 더 빼고 더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그럼 7번 줘보세요. 네, 7번 충분하세요. 어휴. 자, 이번에 6번째 홀 여기도 이벤트 홀입니다. 아, 여기 뭐죠? 홀인원 하시면 기아자동차에서 프리미엄 중세단 KA 드립니다. 저렇게 어려운데 꽂아놓고. 네. 근데 뭐 홀인원을 예. 제가 저도 참 홀인원을 많이 한 편인데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홀인원이 나이샷에서 들어가는 확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갈비 부러진 사람이 홀인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나무 맞고 튀어서 홀인원한 예. 사람도 봤고요. 예. 프로 선수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옛날에 리베라 칸트리에서 큰 대회, 국제대회 하는데 15번 홀이 180m 돼요. 근데 프로 선수가 완전히 오비 쪽으로 간 거예요. 예. 아예 4번인 것 같은데 미국 선수예요. 나무 딱 맞고 내려와서 홀인원 됐어요. 그 사람은 구장하고도 맞았고 그날 예. 운도 좋아하고 맞습니다. 예. 자 치시죠. 예. 148m. 예. 아 좋습니다. 몸 쓰시는 게 참 좋으세요. 킥! 아, 나이스. 보세요. 거리가 늘었어요. 7번 치셔도 충분히 예. 가시잖아요. 거리가 진짜 많이 늘었네요. 네, 3프 들어오고 치시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저. 오, 6번 쳤으면 큰일 날 뻔 했는데요. 예, 아이고, 아주 잘 넘어가 버리죠. 예. 오늘 오시면서 아까 저한테 그랬잖아요. 예. 저희 임진환 클래스 보시고, 아, 오늘 임진환이 만나면 무조건 부드럽게 쳐야 된다. 아, 맞습니다. 예. 충분히 다 가잖아요. 지금 부드럽게 치고 있어요. 예. 굿샷, 나이스샷. 야, 이것도 킥이. 아, 나이스. 일부러 띄우신 건가요? 네, 9번으로. 근데 홀인원을 네. 자동차가 걸려 있으니까 안 되네. 아유, 그거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평생이면 한번 하면 뭐 그거 행복한 거죠, 뭐. 저는 티를 안 놓고 쳐요. 파3에서. 파3에서 티를 안 놓고 워낙 이제 스윙이 깔끔하셔서 네. 컨택이 좋은데 티를 약간 놓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한 반 클럽이 더 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반 클럽 더 갑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요. 네. 아, 여기 좀 띄워서 해야겠다 그러면 약간 티를 딱 꽂아서 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치고. 예. 그러시면 되세요. 예. 예.
굉장히 심하네요. 이야, 여기는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네요. 저쪽 굉장히 어려운 데 꽂아놨는데요. 예. 근데 또 문제가 지나가면은 또 내리막이라 산장가 예, 예. 이럴 때 딱 끊어지는 거죠. 아니요, 여기는 네. 태우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오르막이니까요. 맞습니다. 아, 오르막 오르막이니까? 끊어치셔도 예. 많이 지나가야 내려갈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야, 오늘 정말 핀 어려운 데거든요. 네, 제일 어려운 데거든요. 좋으시다. 나이스. 들어가자. 좋으시다. 나이스. 들어가자. 아, 컨시드. 나이스 파. 아, 고맙습니다. 나이스. 아, 짧으네. 고맙습니다. 나이스 파. 예, 고맙습니다. 그림 좀 오늘 안 그렇죠? 예. 그림 빠르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3일간, 그럼요. 3일간 지금 비가 뭐. 예. 아, 뭐 골프장이 내 뜻대로 되어 있는 골프장 그렇죠. 단 한 번도 못 봤고요. 예. 단 한 번도 똑같은 샷을 못 봐서 그래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평생을 예. 골프를 똑같은 샷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골프를 네. 왜 골프가 어려우냐? 많은 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골프가 어렵죠? 네. 그럼 제가 그래요. 매일 똑같은 코스에서 매일 똑같은 시간에 라운드를 해도 똑같은 기분의 샷을 1년 동안 한 번 할까 말까다. 없죠. 예. 없다. 예.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파트너 달라져. 맞습니다. 바람 달라져. 맞습니다. 핀 위치 달라져. 맞습니다. 볼이 놓여 있는 상태 달라져. 라이 다르죠. 예. 다 거기에서 마음의 동력 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때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아. 맞습니다. 그래서 골프가 한 번 이렇게 딱 치게 되면 화가 나서 자꾸 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지니까. 예. 너무 재밌어요. 예. 여기는 우측보단 좌측이 유리하네요. 그 핀 공략도요? 그렇죠, 그렇죠. 좌측이. 중앙 보고 그냥 슬라이스나 페이드 나도 괜찮으니까. 여기에서는 페이드 들어 칠 필요는 없으세요. 배와이가 넓으니까.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뷰티풀 샷. 고맙습니다. 아, 참 깔끔하게 치신다. 우리 엄영 감독님이 네. 잘 치세요? 저하고 네. 저하고 방송 20년입니다. SBS. 아, 그러세요? 근데 잘 치시는 분 다 봤거든요. 네. 어떠세요? 평가 탑이죠. 아, 진짜요? 네. 아니, 스쿼 뭐 언더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잘 치는 사람도 많은데 치는 네. 스타일이 아, 예. 네. 최고. 치는 스타일이 최고예요. 아, 좋으신데 나 깜짝 놀랐네 진짜. 아, 굿샷. 아, 일로 쳐야 되는데. 치는 스타일이 아주 좋으세요. 나이스 샷. 예, 고맙습니다. 아, 왜 내가 지금 자꾸 이 말씀 드리냐면 네. 지도자가 봤을 때 네. 나는 금메달인데. 네. 자신은 나는 동메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많죠. 안 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벌써 이렇게. 그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냥 업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계셔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정말로 탑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언더파 칠 수 있는 분이고 언제든지 60대 칠 수 있는 분이니까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하세요. 네. 자, 오늘은 내가 투한다 목표로 한번 가보자. 라운드 가실 때 친구분들. 알겠습니다. 예. 아, 오늘은 날씨가 좀 나쁘니까 이번 파다. 정말 오늘은 아주 날씨가 나빠서 내 투어 받은 거다. 네.
이렇게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게 도달을 못하더라도 자꾸 그렇게 추워요.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아, 전혀 달랍니다. 딱 집중이 딱 되고. 알겠습니다. 달라요. 딱 혼이 모아집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하십니다. 굿샷. 나이스. 고맙습니다. 버디 찬스. 아이고. 안 돼. 오, 뒤땅하셨어요. 아, 이번에 좀 천천히 치려다 그랬어요. 예, 약간 살살. 예, 천천히. 가볍게 들어가려다가. 컨트롤 하신, 너무 길까 봐요. 예. 또 이렇게 뒷땅 나무지 쳐야 더 그럼요. 예. 30야드. 20. 25. 오, 나이스 샷. 붙은 것 같은데요? 와, 나이스. 네. 어우, 잘 쳤습니다. 아, 안 그러네요. 내리막을 너무 의식했나 봐요. 아스파. 고맙습니다. 야, 좀 내리막 너무 의식했죠. 예. 근데 이 퍼트 안 보이시죠? 아, 이 퍼트로 지금 그때 아, 돌아가죠. 이 퍼트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야, 고쳐야 근데... 되는데. 헤드가 돌아가서요. 예. 칠 때마다 맞춰야 된다. 이제. 아, 이 퍼트로 치시네요. 이렇게 빨리 고치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시군요. 예. 아, 감 좋네. 감 좋죠. 아, 아, 너무 좋죠. 감 좋은데요. 예. 예. 이 퍼트를 쓰시는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예. 제 클럽에서 꺼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 예뻐서. 이 장인이 만드는 클럽이지 않습니까? 예. 티파니. 아. 그 뒤를 제가 갈아냈습니다. 여기를 여기를요? 동그랗게. 아. 원래 여기 각진 건데. 원래 그 티파니 네. 그 프라모 제가 니어핀 하셔 갖고 상품 받으셨잖아요. 네. 아, 근데 되게 좋은데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손맛 너무 좋죠. 예. 네. 되게 좋은데요. 네, 정말 좋아요. 제가 옛날에 일본 투어할 때 국진씨한테 내 이야기 했는데 예, 예. 이 중국 파타 예. 사서 삼성 그 해에 삼성 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퍼트가 그런 느낌인데요? 네. 어우, 손맛이 완전 다르네. 굉장히 직관적이죠. 예. 어우. 아, 손맛 좋습니다. 네. 완전 좋습니다. 예. 아. 요, 빨리 고치십시오. 예, 그럼. 빨리 고치셔서. 본드를 사서 좀. 예. 본드 사서 고치십시오. 이게 마음의 문제지, 뭐. 장비 탓은. 아니, 그래도. 이 자꾸 예. 칠 때마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예. 제가 그래서 일부러, 진짜, 어렵다고는 하지만, 일부러 저걸 택한, 저거랑 저 아이언을 택한 이유는, 제가 클럽 끊을 때마다 기분 좋고, 아유, 예쁘다. 기분 좋게. 아니,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딱 때려보니까, 예. 손에 쫙 든다는 게 전혀 달라요. 아, 참. 근데 이제, 타이거즈 파트도 내가 한번 딱 때려보니까, 네. 와, 손맛이 기가 찬 거예요. 그리고 저 타이거즈 얘가 60도를 네. 이 밑에를 그냥 바운스 없이 갈았는데 내가 채를 딱 놓으니까 콘크리트 바닥에서 쳐도 공이 뜨겠더라고요. 그렇죠. 땅에 딱 붙어요, 채가. 맞습니다.
그냥 그걸. 아, 그랬군요. 예. 네. 저도 60도를 다 갈아버렸었어요. 옛날에. 밑에 바운스 없이. 네, 바운스 없이. 그 채 딱 놓으면 양잔디 같은 데는 딱 붙잖아요. 그렇죠. 근데 채를 딱 놓으면 땅에 딱 붙으니까. 그냥 맞죠. 저것도 한번 갈아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양잔디에서는 네. 바운스가, 요, 여기를 바운스라 그래요. 네, 알죠. 네. 예. 여기를 네. 요렇게 튀어나오는 거를 그렇죠. 바운스라 하거든요. 고를... 요걸 딱 갈아보면 평탄. 고 여기가 뜨니까요. 네. 그만큼이. 네. 그래서 일본의 아오키 이사오라고 네. 정말 유명한 유명하신 예. 예, 그분은 제가 일본 투어할 때 쇠채를 갖고 온 거예요. 쇠채, 쇠채를 만들어 왔어요. 예. 오, 이라는 거예요. 콘크리트에서. 예. 근데 지금 보세요. 여기서 자국은 하잖아요. 네네. 이걸 가는 거예요. 아, 자국이 없을 때. 거기 약간 볼록한 걸. 예. 그러면 그 어떤 선수들은 이거를 예. 이렇게, 이게 이렇게 가스레인지에 달군다는 건 뭐예요? 아, 그 김국진 씨는. 예. 이제 퍼트가 이렇게 샤프트가 이렇잖아요. 국진실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가스레인지에 샥 뜨겁게 네. 해야 네. 이게 쇠가 이렇게 네네네네. 휘어지니까 그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어드레스 본인한테 맞춘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딱 잡아서 어드레스를 네. 딱 했는데 그렇죠. 느낌이 네. 아주 좀 어색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바로 가스레인지에 가가지고 네. 양쪽에 이렇게 길을 댕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힘이가 네. 끝에서 잡아보죠. 예. 네. 그리고 딱 해보면 아, 느낌이 좀 있어요.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헤드를 그렇게 열을 줘서 연철을 만 헤드가 헤드는 아니고 네. 헤드는 똑바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 여기를 이렇게 휘어 갖고 샤프트를 그 국진집 버튼에 보면 여기가 있어. 불에다 내가 국진집 보고 가스레인지 인생이고 나는 중고 인생이라고 맨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네. 여기 어디 보고 쳐요? 여기는요, 예. 저 그린 왼쪽에 벙커 있죠? 네네. 요 오른쪽 벙커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으세요. 네, 그 넘어가네요? 예, 충분히 넘어가는 거. 저 왼쪽 벙커, 저 그린 왼쪽 벙커 있죠? 그럼 오른쪽 벙커를 넘겨도 상관이 없나요? 예, 관계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른쪽 슬라이스만 안이 안 나면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벙커는 들어가겠네요? 예, 그래서 저기 약간... 저 그린 옆 왼쪽 보시면 네. 굉장히 넓어요, 여기. 여기도 위험한 게 지금 내리막 라이네요. 그렇죠. 내리막 라이에 네. 약간 훅 라이네요. 네. 그럼 차라리 뒤에서 좀 약간 예. 이렇게 치면 될 것 같아요. 보시고. 예. 여기서 투클럽만 안 벗어나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많아질 때가 이제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항상. 이럴 때 실수가 나오니까 안전하게 치겠습니다. 네. 아니 저 오늘 드로우 헤이드 이렇게 좀 치신다고 하셨는데 똑바로만 갔네. 예, 아니요. 근데 일본 노래 똑바로 일본은 헤이드 일본 쳤어요. 노래는 의도적으로 딱 이렇게 치시는 걸 보고 그렇죠. 제가 그냥 그때부터 말을 안 했습니다. 예, 말씀 다 하시니까. 예? 예. 그 일본 노래에서 정말 긴장되는 데서 딱 헤이드 치시는 걸 보고 아, 제가 가르쳐 드릴 게 없다. 그냥 굿샷!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잘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겸손하셔서 그런 거지. 진짜로 공 언더파 많이 치시겠어요. 이제 네. 올해 한번 목표를 한번 언더로 잡겠습니다. 네, 아, 그럼요. 그러시고 올해 목표를 네. 평균 라운드 다녀오시면 스카 이렇게 모아놓으시죠. 예. 그래서 한번 분석을 이제 한번 해보세요. 네. 저 하셔가지고 아 내가 평균이 올해는 몇 라운드 갔는데 몇 개고 네. 그럼 될 수 있으면 퍼트 수도 밑에 적으면 그렇죠. 좋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퍼터 수를 적어보면 네. 네, 샷이 좋아졌느냐, 그렇죠. 퍼터가 좋아졌느냐 이걸 보시고 그렇죠. 예, 되거든요, 정리가. 제가 사실 저 퍼터를 쓴 게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목표를 뭘로 잡았냐면 저게 어려우니까 난 붙이겠다. 예. 근데 써보니까 퍼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내가 딱 때려보고 처음에 오! 이랬잖아요. 네. 저는 퍼터 감이 사실 제가 이때까지 골프를 40년을 네. 하면서 네. 드라이버 3개 만났습니다. 드라이버 3개. 네. 옛날에 나무 쓸 때 홈런. 네네네네. 그거 하나 만났고, 갤러웨이 빅퍼샷이라고 저기 큰 거. 네. 그거 하나 만나고, 테일러메이드 옛날 거. 예, 예, 옛날 거. 하나 만나고, 그 세 개가 만났는데, 그걸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쳤거든요. 선수 생활할 때. 그렇죠. 오비 하나도 안 됐어요. 2년 반 동안 대회에서 오비 하나도 안 됐어요. 나하고 딱 맞는. 아, 그런, 근데 그걸 못 만나요, 지금. 근데 지금 퍼트가 그거네요. 아. 네, 저거. 절대 뭐, 저거 바꾸시면 안 돼. 알겠습니다. 네. 95가 나오네요. 아, 이 버디인데요? 아, 짧은 것 같은데요? 약간 네? 띄워 쳤거든요? 조금 저기, 뿌리기에서 약간, 아, 조금 짧았는데 버디 찬스예요. 조금 짧았네요, 88. 88. 짧은데요? 네, 조금 짧았습니다. 아, 이번에 터치 잘 들어갔는데 바람이 네. 또 앞바람으로 바뀌었네요. 네, 바람이 이렇게 뒷바람에서. 근데 지금 같이 이제 물이 있고, 네. 그 지진이 볼도 그렇고 저도 볼도 그렇고 조금 잔디가 길어서 떠 있고, 네, 조금 틀 것 같았거든요. 네, 네, 네. 둘 다 똑같은 기분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저도 그 생각을 하고 네. 떠 있길래 약간 띄워서 쳐야겠다. 네. 뒷바람, 훗바람이니까 약간 일로 네. 봤거든요. 그래서 네. 살짝 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 잘 쳤습니다. 네, 어디 찬스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예. 그냥 무조건 치는 게 아니라 그러죠. 아, 띄워 쳐야지. 아. 약간 이렇게 쳐야지. 낮게 쳐야지. 뭐 예, 예. 헤드 쳐야지. 들어가 쳐야지. 예.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예. 골프 그렇게 치세요. 예. 그러면 집중도 되고 네. 그러고 내가 골프를 만끽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아, 골프라는 몸이려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사실은 기준이 정도 골프를 치시면 거의 프로 수준이거든요. 그 프로 선수들도 제가 그 신인 프로들한테는 네네. 꼭 그렇게 하라 그래요. 티샷 딱 자기가 딱 티그라운드 가서 네. 자, 이번엔 들어 혼자서 자기한테 주입식에서 추라이하고 미스해도 네. 다시 또 다음으로 가면 또 추라이하고 자, 이번엔 헤이드 세컨샷도 뭐 낮은 탄 그거 마음대로 갔을 때 기분 진짜 좋죠. 그럼요. 그 볼을 자유자재로 못 치면 절대 프로가 성공 뭐 챔피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네. 지금까지 제일 기억에 남는 샷이 네. 7번 아이언으로 네. 120m, 그때 150m 칠 때였는데 네. 여기에 있었어요. 120m. 근데 앞에 나무가 이렇게 있었어요. 네. 이걸 이렇게 한번 쳐보면 이게 이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번 그게 너무 희열을 느끼죠. 예. 예스, 보디, 보디. 예스, 보디, 보디. 그 스트로크인데. 예. 아, 이번에 스트로크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슬라이스 빠지네. 아, 스파.
생각보다 여긴 좀 많이 휘었죠. 예, 많이 원래 이렇게 안 휠 거라 생각했는데. 예. 이쪽으로 많이 휘는데요? 좀 말랐나 봐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아, 여기서는 경사.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밀린. 오르막. 예. 아, 오늘 좀 느려서 그죠? 스트로크가 예. 안 나오시죠. 오르막에 물이 서서 안 휠 거라는 것 같다는 생각도. 자,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자, 이 홀도 사실은 이벤트. 예. 여기서 파를 하시면 네. 빔폴 골프에서 파요? 예. 예, 예. 상품권 100만 원을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50%는 우리 구독자에게 도네이션 하시고 네. 50%는 가져가시고 알겠습니다. 갑니다. 예. 네. 파 하십시오.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항상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욕심을 내고 뭔가 하려고 하면. 자, 이제 내 마음 편안하게 피우고 치시. 뭐, 피우나 안 피우나 워낙 잘 쳐. 해보겠습니다. 예. 슬라이스 바람이군요. 오, 굿샷. 고맙습니다. 슬라이스 바람에 약간 헤이드. 예. 오, 굿샷. 고맙습니다. 이왕 오신 김에. 예. 시범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아까 헤이드는 멋있게 보여주셨거든요. 네. 들어오면 보여주세요. 이 그냥 연습볼이니까. 예, 예. 들어오는 여러 번. 우리가. 들어오는 제가 잘 못 치는데. 아니, 그래도 들어가 좀 어렵긴 한데. 예.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들어오는 저 벙커를 보고 그렇죠, 그렇죠. 치겠습니다. 예, 예. 오른쪽을 보죠. 네, 네. 샷. 괜찮습니다. 약간 들어온데 티 들어칠 때는 약간 티를 조금 높게 놓고. 아, 그래? 네. 한번 높게 한번 넣어볼까요? 네, 조금만 높게 놓고 쳐보세요. 네, 그러면, 지금 똑같이 예. 놓고 쳤는데. 예. 그래서 예. 티를 예. 낮으니까 지금 페이스는 드로로 들어갔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이 정도 높게 쳤어요. 요거보다 조금 더 높게 볼까요? 더 높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네. 아주 좀 편하실 게. 예. 알겠습니다. 네, 오, 나이스. 들어오나잖아요. 예. 예? 이거 손을 들어갈 때 손을 약간 뒤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자기 나름대로. 예, 그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시는 걸 좀 이렇게 놓으시면. 네. 이 릴리스가 아무래도 빨리 여기서 이렇게 채를 예. 닫을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 왼쪽에 놓은 것 같아요, 볼을. 예. 그래도 뭐 들어오 좋은데. 네, 예, 들어가 좀 걸리긴 했는데. 들어오 칠 때는 조금 높게. 높게. 예. 그래야 채가 이렇게 들리면서 맞아야 그렇죠. 드러나니까 낮게 이렇게 가면. 네. 들어 안 나거든요. 조금만 높게 놓고 치는 방법은 좋으시니까요. 네. 예. 나이스 샷. 오케이. 힘이 들어가네. 살살 부드럽게. 네, 가볍게. 부드럽게. 샷. 무너졌어요. 아이 샷. 예? 고맙습니다. 예? 굿샷? 예? 좋습니다. 근데 그 골프를 말이죠. 참. 예. 아, 요건 3번이네요. 예, 3번이요. 골프를 잘 치시는 분들 보면 네. 참 그 자기가 그 좋아하는 채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네.
만드는 일본 아이언 갖고 다니신 거 깜짝 놀랐어요. 예. 야. 우드 5번을 가지고 가볍게. 굿샷. 네. 사실은 제가 더 짧게 잡았어야 했는데. 네, 맞아요. 그걸 안 돼갖고 뒤로 약간 자빠졌어요. 아니, 그래도 뭐 그 정도 밸런스 유지면 괜찮으세요. 예. 네. 하, 근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 네. 이런 데서 바로 칠래도 힘들어요. 힘들죠. 예, 네, 그냥 자연스럽게 툭 쳐서 훅 라인이니까 조금 오른쪽 보고 거. 이렇게 가기. 예, 예. 그럼 편해지는데. 그러니까 편해지죠. 훅 라인에서 내가 이거 훅 구질이 아니고 그냥 맞습니다. 똑바로 치. 그건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게 맞게끔 이렇게. 네, 그게 자, 폼이 바뀌더라고요. 네, 자연한테 이기려면 안 돼요. 아, 절대 안 되죠. 자연한테 져야 됩니다. 못 이기죠. 네. 네. 그러니까 바람이 볼 때나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이 지형이 이럴 때는 네. 거기에 감안해서 맞춰서 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좀 맨손으로 치다 보니까. 예, 아유, 비가 왔어요. 좀. 비만 오면 좀 약간 번잡스럽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일 네. 중요한 게 그립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네. 치겠습니다. 이야, 좋다 이거. 글쎄요. 아, 예. 나이스. 비슷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예. 보디 찬스 같은데요. 맞습니다. 잘 치신다. 굿샷! 어, 이거 붙었는데요? 어, 나이스. 아, 내리막에 좀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킵으로 갔을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린이 예. 약간 비가 많이 있었다가 예. 후반에 약간 말라서 빨라졌다가 지금 또 비가 내려서 또 내려지니까 또 비가 와요. 정잡을 수가 없네요. 나이스. 아, 낫다. 아, 오늘 잘 맞네. 거리가 맞으면 방향이 안 맞고 방향이 맞으면 거리가 안 맞고 지금 거리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죠. 예. 자, 마지막으로 버디. 버디로 장식.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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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끝에서 안 먹고 간다. 가다가 여기로 이시네요. 이게 분명히 이럴 때인데 이쪽으로 가는데요. 여기서 일로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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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너무 잘 쳤습니다. 너무 잘 치십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골프를 아, 제가 이렇게 고수가 계신지 아,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아니, 항상 뭐 잘 치시는 건 내가 너무 알지만 너무 잘 배웠습니다. 너무 잘 치세요. 제가 뭐 계셔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프레스 받으면 받을수록 바로 가시는 거죠. 네. 스윙. 야, 정말 잘 치십니다. 오늘 정말 난 나인홀 돌면서 새로운 골프의 고수를 또 한 번 발견했다 하는 걸 느꼈고요. 예. 이제 저 머리 속에 네. 아, 정말 셀럽 중에 고수가 누가 있냐 몇 분 조금 머리 속에 딱 지진이 씨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네. 와, 예. 하여튼 뭐 저 골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좀 좋은 일도 많이 해주시고 예. 가끔 또 시간 되시면 예.
제가 전화드린 고수끼리 이렇게 한번 플레이하는 것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 예. 자, 건강하시고요. 예. 또 좋은 방송 많이 또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고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즐거움 주시고요. 예. 언더파. 예, 언더파. 예, 올해 다 끝났을 때 평균 나 투한답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되시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예,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에 할 때 그냥 안 보내드립니다. 예. 임진환 클라스. 예, 알겠습니다. 임진환 클라스. Today's 손님은 말이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여배우십니다. 손예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폼이 나쁘거나 뭐 이러면 이미지가 있으실 때 나오세요 소리 안 합니다. 근데 너무 이쁘고 정말 개인적으로 저하고 이렇게 치면 정말 네. 잘 치세요. 오. 오, 마이샤.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마음으로 이제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를 보시면서 좀 저랑 비슷한 실력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우리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골퍼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